안녕하십니까. 오늘 3MP 강의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금 3MP 첫째 주, 그리고 둘째 주까지 해서 오늘이 셋째 주의 강의인데요. 지금 3MP를 본사에서 처음 나와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첫째 주에 알아보고, 그리고 둘째 주에는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면서 애터미 제품의 우수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고,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달, 애터미 사업의 경쟁력을 경험하라. 그리고 애터미의 비전을 확인하는데, 이런 애터미의 제품을 가지고 왜 애터미 사업을 해야 하는지 확실한 이유를 어떻게 확인하래요? 스스로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제품으로 우수성을 한번 알아보셨었고, 또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떤 제품들이 좋은지 느끼셨을 거예요. 앞에 섬뜩하죠? 당신보다 당신의 직업이 먼저 죽습니다.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인간의 수명은, 사람의 수명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 평균적으로 언제 퇴직을 하냐면,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평균적으로 49.4세. 50세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일은 미리 은퇴가 되어 있는데, 나의 수명은 길어져서 무직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30년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30년 동안에 내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그 노후를 행복하고 즐겁게 살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마 굉장히 불행한 시간들로 보낼 거예요. 그런데 노후, 나이 드신 분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도요, 지금 일자리들이 AI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있고, 심지어 미래사업 일자리의 변화 인식을 조사해 봤더니 점점 일자리가 감소가 되어가고 있어서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 미래의 불확실성,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전한 이 시대에서요, 또 시대의 변화는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시대의 변화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시고 미래의 일자리를 미리 알아보신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위기라고 느끼는 이 순간에 우리는 바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애터미의 비전을 알아보기 전에 시대의 변화와 그리고 현재 저희의 현실 점검을 한번 해볼 텐데요. 어떤 시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첫 번째, 뭐예요? 네, 고령화 시대입니다. 미래학자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요, 앞으로 50년 안으로 인간의 수명이 몇 세로 확대되는데요? 120세로 예측하고 있대요. 지금 미래의 인류의 삶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좋아진 삶 속에 나의 삶은, 여러분들은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분들이 만나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에 또 심각한 부분은 노령화는 많아지는데 출생률은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 의료비의 가파른 상승이나 그다음에 연금의 고갈, 그리고 국가의 파산 등 전쟁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경제 악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 심각한 거는요, 기업의 수명도 예전에는 보통 한 기업이 성장되면 90년 이상이었는데 지금 12년 정도로 평균적으로 짧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일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언제까지 일을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73세까지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 아까 전표에는 평균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몇 세에 은퇴를 한다고 했죠? 50세 전에. 네,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퇴직 이후에 경제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일을 하시다가 지금 은퇴를 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찾으러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으시죠. 또는 젊은 사람이지만 개인적으로 어떠한 일로 인해서 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 또 애터미를 알아보러 오신 분들도 있으세요. 또 하나는요, 노동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안에 내용이 뭐였냐면 첨단 기술과 정보화 사회, 경영 혁신 등이 인간의 삶을 굉장히 풍족하게 해줄 거다. 그런데 오히려 일자리는 사라지게 만든다라고 예측을 언제 했냐면 30년 전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분이 예측한 대로 이 고용시장이 딱 맞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평생 직장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결혼한 지 한 17년, 18년 됐거든요. 제가 이제 결혼하려고 저희 신랑을 부모님 앞에 딱 이제 데리고 왔을 때 이제 뭐 직업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학원 부원장 평생 직장이 아니야. 그 직업 마음에 안 들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찬성, 이렇게 허락을 받으려고 엄마, 요즘에 평생 직장이 어딨어?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연금을 받는 유치원 교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는 평생 직장이 없다라는 게 반이 넘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평생 직장은 있다 없다? 없다. 평생 직장이 있다면 내 노후도 보장이 될 거고 내가 지금 걱정을 안 하겠지만 사실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개념 자체가 너무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두 번째 일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심지어 벌써 두 번째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직장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요. 어떤 직업들을 했냐 봤더니 자격증이 있는 전문직 같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프라인 창업, 기술, 유튜버 크리에이트, 쇼핑몰 등의 온라인 창업. 지금 보면서 어떤 사업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나요? 네,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로 사람들이 많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저 계급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수저이신가요? 에? 흑수저? 애터, 애수저? 애터수저? 애국수저? 네. 수저 계급론 솔직히 저는요, 수저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는데 이걸 계급론이라고 붙이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흑수저예요. 저는 무슨 수저예요? 흑수저랑 무슨 수저라고 해요? 금수저. 네. 태어날 때부터 3년 전에는 나의 능력이, 나의 성장은 어디에 반영이 되나, 어디부터 출세, 그러니까 3년 전에 우리 사회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요, 학벌, 그리고 출신 학교, 인맥, 부모님의 재력이 순이었는데요. 지금의 사회적 인식이 3년 만에 변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 뒷받침이 되는 부모님의 재력이래요. 여러분들 자녀 다 있으시죠? 재력 충분하십니까? 아, 저는 이거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 저희 딸이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 이번 겨울방학 때는 돈을 많이 준비해놔야 될 거야. 그래서 왜? 그랬어요. 내가 이제 작가가 꿈이 나인데 내가 가고 싶은 학원을
발견했는데 내가 이번 겨울방학부터 갈 거거든. 그런데 학원비가 엄청 비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한테 1번이 정말 아이들은 깔고 있구나. 요즘 아이들은. 아, 부모의 재력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확하게. 그리고 두 번째가 개인의 역량이네요. 근데 이 개인의 역량도요. 부모의 재력으로 인해서 많은 교육을 받은 자가 개인의 역량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1번하고 1위하고 2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재력이 높고 인맥이 좋은 분들에 의해서 또 인맥. 그 다음에 4위가 그대서야 나옵니다. 성실성. 네. 그리고 마지막이 학벌이에요. 이렇게 시대에 변하면서 지금 고령화 그리고 일자리 또는 요즘 MZ세대의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인식들이 시대의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한번 저희들의 현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문 손 들어주세요. 네. 남성? 아니,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면? 네, 아줌마. 네. 저희 여성들에게 지금 여성은 뭐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경력 단절 여성. 여러분들 경력 단절을 경험해 보신 분. 네. 왜 경력 단절을 하셨나요? 네, 나이가 첫 번째 순이었고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우기 위해서 경력을 단절하셨답니다. 또 경력 단절하신 분. 네. 결혼하면서. 네. 저는 아프면서. 네. 이렇게 다양하게 경력에 단절된 여성들이 많은데요. 경력 단절된 경험을 봤더니 발생 연령이 평균적으로 29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28.4세였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근데 조금 높아졌죠.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결혼을 좀 늦게 하는 추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를 안 낳는 부부들도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경력 단절 기간을 봤더니 평균적으로 8.9년이에요. 그럼 아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보통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은 지나야 다시 일할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딱 들어맞죠. 평균 9세, 9년. 그러면은 여성들은 일을 하다가도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순간에 남편은 그대로 일을 하고 여성분들은 거의 육아나 결혼이나 가정을 돌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면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경력 단절 후에 전후에 임금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해요. 왜냐면 그동안 일을 안 했으니까 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거의 한 40만 원, 30만 원에 40만 원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내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학원 보내면서 굳이 이러면서 그래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아끼면서 그 안에서 잘 살아보자 라고 해서 여성들의 2차 경력 단절이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하는 일자리들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전문직이었던 사람들도요. 판매 서비스직, 임시직, 자영업자, 시간제. 왜? 아이가 유치원에 있는 동안, 학교에 있는 동안 잠깐 일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한 달에 버는 수입은 100만 원도 벌지 못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지금 대학교까지 또는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요즘에 저희 한창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대학원까지 나와서 영어 공부한 이유가 해외 직구하려고 라고까지 하는 유머가 돌 정도로 저희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세계의 양육비가 가장 비싼 나라래요.
지금 베이징 인구 공공정책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자녀 한 명을 18세까지 키우는데 소요되는 양육비용이 3억 6,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제가 이제 이걸 오늘 발표를, 그러니까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막 했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식당을 갔는데 1984년도에 신문지가 도배가 되어 있는 식당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와,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꽂혀 있잖아요. 현실 점검에. 기사가 그때에도요.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가는데 17년 동안 키우는데 얼마 될 것 같아요? 40년 전이었습니다. 40년 전이에요. 그때는 얼마 들었을까요? 1억? 그쵸. 그때 그 시절에 평균 월급이 20만 원이 좀 안 됐답니다. 거기에 써 있는데요. 1,600만 원 좀 넘었어요. 예. 네. 그런데 그때 거기 신문에 써 있는 게 뭐였냐면 세 자녀를 키우면 5천만 원이 든다. 그런데 그때 부모들이 가정에서 교육비로 쓰는 비용이 어느 정도였냐면 66%였대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된다고 그런 게 신문에 있었는데 저희는 40년 후에 지금 한국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3억 원이 넘는데요. 이 양육비 중에서도요. 사교육비가 36%입니다. 그런데 거의 반이 줄었죠? 신기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피고 있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지금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 등록금 다 냈었잖아요. 중학교 때도 냈었죠? 근데 그런 비용들이 다 없어지고 무료 급식도 돼서 밥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고 있는 이 돈에서 아이들이 양육비가 사교육비가 36%.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시키냐 봤더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의 재력 그리고 인맥 등 사교육비의 경우가 학력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계층의 격차가 벌어져서 곧 교육의 격차로 이어진대요.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정말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부모의 재력이 1위가 너무나 맞게 들어가는 게 우리 어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적절한 교육비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 국가별 자녀에서 저희가 1위예요. 1위고요. 한 아이당 양육비용이 평균적으로 72만 원이 드는데 제가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했더니 에이 무슨 72만 원이야 100만 원 더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쉴 새 없이 시간에 사교육으로 엄청나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결혼하기 힘들어 애 키우기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0년째 OECD의 성별 임금 격차가 1위라고 해요. 이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남녀 차별 뭐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2023년에 여성 노동자가 시간당 받는 평균 임금이 남성의 7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똑같이 교육을 받고 똑같이 교육금 등록금도 내는데 여성들이 이상하게 조금 더 수입이 낮다는 거. 그리고 이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거 경력 단절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 사회들이 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성들에게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요. 그럼 이제 남성분들, 젊은 사람들, 지금 자녀들 중에 또는 주변에 결혼 안 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단란하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해요. 미혼 남녀 이상적인 결혼 나이를 봤더니 남자들은 한 31세에서 34세로 좀 적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성들은 30에서 31세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 나이 때 결혼을 하는 분도 맞지만 그 이후가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놀랐습니다. 결혼 비용이 총 3억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내 집 마련이 1위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턱턱 3억씩 내줄 수 있는 또 부모의 재력이 여기에서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집 사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몇 년치 연봉을 모아 내 집을 살 수 있을까 했더니 정말요, 월급을 50%, 내 월급에 딱 50%만 생활비를 하고 다 저축을 한 다음에 내 집을 산다고 해도 평균 그냥 일반 아파트를 사는데 몇 년이 걸린대요? 26년. 그런데 강남 아파트는 66년, 그러면은 잠깐만요. 30살에 결혼을 했어. 그러면은 못 사요. 이러니 서울 가겠냐고요. 강남 가겠냐고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주변에 보면 집 사서 잘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거 다 어디에서 돈이 왔어요? 네. 은행 또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남성이라고 현실 점검이 나왔지만 사실 저희 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초고령화는 시작됐고, 그리고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노후가 됐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연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지금 불안하다고 합니다. 왜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지가 않고 있다고 해요. 정말 OECD 국가에서도 저출산율이 한국은 1위예요. 그런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저희가 은퇴 시기가 몇 살 정도 된다 그랬죠? 평균? 한 50 정도 됐죠. 그런데 평균 수명은 한 83세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한 30년을 내가 번 돈으로, 또는 내가 생계로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30년을 살아야 돼요. 지금 현재 내가 딱 그 시기다. 그러면은 아무런 준비 없이 30년을 내가 살 수 있다 하시는 분. 네. 네, 있으시죠. 네. 누군가는 있으세요. 당연히 있으시죠. 그동안 열심히 버셨고 일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노후에 관련된 보고서를 지금 봤더니 최적으로 적정 생활비에 두 부부가 살아가는데 369만 원 정도가 필요하대요. 나 한 달에 369만 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30년 곱하기 해보세요. 얼마가 필요한지. 그러면 내 노후 자금입니다. 그런데 이 369만 원 속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내가 취미 활동도 하고, 우리 손주들이 왔을 때 용돈도 턱턱 주고, 그랬을 때 이 정도 금액인데요. 그냥 최소 생활비를 따지자면, 그래도 250만 원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아까 초반에 보셨듯이, 보험료도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희가 벌어서 쟁여놓은 이 돈이 병원으로 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후에 관련된 보고서를 보면은, 그런 한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되고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50%가 아직 못하고 있다고 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네.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 이 50%는 못하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 퍼센테이지가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는요, 50대들. 아까 우리 평균 은퇴 시기 딱 맞죠? 50대. 그러니까 또 다른 노후 준비를 위해서 또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게 제일 높은 나이가 50대라고 합니다. 지금 40대이신 분들,
11.1%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점점. 그런데 30대도 준비하고 있고요. 20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점검을 해보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상황들을 보니까 어떠세요? 안정적이세요? 불안하세요? 네. 그렇다면 이 불안한 미래, 이런 불안한 현실에 의해서 나의 마음도 굉장히 불안한데 이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기회로 돌려야 될까? 요즘 저희 부모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지금 살고 있고 또 다른 시대가 앞에 있긴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더 많은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과연 뭘 해야 될까? 그런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AI 매니지먼트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이제는 네이버에 검색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떠한 정보가 그냥 주르륵 나온대요. AI의 매니지먼트. 그 AI의 매니지먼트는 누가 만들까요? 또, 네, 대기업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남편도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만 생각하지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회사들의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그냥 우리는 그거를 잘 활용하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린 또다시 그 안으로 변형된 플랫폼으로 또 돈을 주고 있네. 아, 정말 플랫폼 노예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이 애터미가 대안책이 된다면 알아보시겠어요? 네. 애터미는 창업 이념이 생존 속도 균형입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3MP를 통해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지시키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시고 책을 보셔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요약해서 우리가 만나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 애터미의 가치를 알게 되고 이 회사에 들어와서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애터미는 창업 이념 자체가 생존의 첫 1차 목표가 생존. 이 기업에 들어있는 임직원, 회원, 소비자, 합력사, 그리고 지역사회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일단은 생존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속도. 생존이 기업의 제1의 목표이지만 더 성장한다면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때, 같은 방향이 주어졌을 때 엄청난 속도가 일어나서 더 많은 의미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균형이에요. 이런 제품, 그리고 회사의 철학 등이 다 합쳐져가지고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정의적으로 분배를 해야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이 창업 이념으로 애터미 경영 목표가 나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고객의 성공. 그리고 두 번째는 유통의 허브. 세 번째는 초일류 기업. 이 세 가지를 나는 설명을 할 수 있다. 정확하게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주 쉬운데. 사장님, 고객의 성공은 어떤 뜻일까요? 고객의 성공. 고객의 성공. 네. 고객의 성공이 절대 고객은요, 좋은 물건을 싸게 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좋은 제품을 싼 가격으로 만들어 놓고 회사의 성공이 아니라 성김의 자세로 고객의 성공적인 삶을, 즉 제품만 사용해도 되지만 이 도구를 이용한다면 1억을 벌어서 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제일 밑받침인 제품에 집중을 해서 CCM 인증을 3년째 저희가 세 번째 받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 CCM 인증을 받고 있고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통의 허브. 유통의 허브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한국에서만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절대제품 절대 가격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서 지금 총 몇 개의 법인이 오픈되어 있습니까? 네, 27개, 한국까지 포함해서 26개 세계로 지금 날라가 있고, 오늘 아까 수요 통합조회 때도 들으셨지만 지금 해외 글로벌 사업에 대한 소식들도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인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그냥 만들어지고, 아까 기업이 예전에는 90년 정도 지속되는데 평균적으로 요즘 기업은 몇 년이면 끝난다고 했죠? 12년 정도면 끝난대요. 그런데 지금 애텀이 몇 년 됐어요? 15년. 예. 앞으로 지금 저희 몇 년 갈 기업이죠? 100년 갈 기업입니다. 이 100년 갈 기업이 절대 제품 절대 가격으로 해서 정확한 원칙을 중심으로 정선상략을 한 신뢰 있는 기업으로 밑바탕이 되어서 나아가겠다라는 경영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세미나장에 가면 박항일 회장님이 창업 이념하고 경영 목표 못 외우면 다시 해요! 다시 해요! 다시 해요! 이랬대요. 저희 한번 오늘 해볼까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마케팅 플랜 30대 30에 6만 원을 맞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떠한 가치를 두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애터미를 전달하는지는 사장님들이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 이념은 생존과 속도와 균형. 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때 저희 이정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에도 키워드가 있지만 이런 것에도, 이런 글에서도 키워드가 있고 본인만의 언어를 완성시킬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책에서 생존해서 줄을 쳐보시고 나의 키워드를 꼭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존, 그리고 속도, 균형, 그리고 경영 목표는요? 네. 유통의 허브, 초인류 기업. 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경영한 이 애텀이라는 회사가요, 이것만 주어졌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텀이 석세스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성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태군의 애텀이, 그 다음에 애텀이 비즈니스 스쿨, 소소한 클래스, 굿모닝 애텀이,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에게 애터미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에 와 계신 거죠? 어느 시간에 와 계신 거죠? 3MP. 네. 여러분들 3MP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지금 소비자분들과 또는 내 파트너와 적용하고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희는 지금, 실습 중. 네. 실습 중이니까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 나는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 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실 건데, 지금 저희 애터미 비즈니스 칼리지 벌써 3기가 신청이 되어 있어서 계속 운영이 되어 있고 8기까지 계속 신청이 돼요. 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계속적으로 신청을 해서 내 파트너나 내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끔 계속 오픈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안 하면 오픈이 안 돼요. 그래서 꼭 신청을 해 주시고요. 로그인 하시고 3MP 누르면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1학년, 2학년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채널 애터미에서 중요 내용들의 영상들이 있어요. 사업자분들은 그걸 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안에서 애터미 소비자에서 초기 사업자가 되기 위한 제품, 그리고 비즈니스 체험 프로그램으로 3먼스 플랜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박항길 회장님이 전달한 내용은 이거예요. 3개월간 애터미 제품과 비즈니스를 체험하고 경험해 보면서 애터미 사업에 대한 정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광스러운 임페리얼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애터미 회장 박항길.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지금 가슴에 꽂히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임페리얼이죠. 네. 그런데
본인이 정답을 찾으래요, 스스로. 3MP 프로그램, 본사에서 나온 이 3MP 프로그램이 책으로 나오니까 잘 안 읽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건데, 꾸준하게 보시면서 내 소비자들을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건 저희 능력인데, 소비자들과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제품을 쓰면 굉장히 베스트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3MP의 중요한 거는 만나라고 만나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과 만나서 시대의 흐름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 사람의 현실 점검도 얘기해보고, 필요한 제품도 얘기해보고, 그러면서 신뢰를 쌓으면서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애터미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이 안으로 퐁당 들어와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네, 임페리얼까지 가는 게 저희의 이 3MP 마지막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작은 목표가 애터미의 제품 36가지를 함께 애용하고 써보고 동영상을 보는 건데, 지금 페이지 80에서 83페이지 보시면요, 나와 있어요. 거기에 딱 어떤 내용들이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약간 있고, 함께 하나씩 영상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만날 때마다 내가 이 정보를 흘려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책자에 보면은 동영상을 보고선 책을, 그거를 쓰라고 해요. 글을, 소감, 이런 걸, 시청 후기, 이런 걸 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시청 후기를 쓰고서는 함께 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서 함께 이야기해서 그분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렇게 해서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3MP를 통해서 임페리얼 모든 사장님들이 가시기를 바라며 3MP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